아, 케이블카 안돼. 앵걸 앵걸 안돼. 돌아와. 안돼. 앵걸 안돼. 어디가. 오늘은 그냥 조용히 그하다 갈 겁니다. 아시겠죠? 오리를 이렇게 싹 보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희 집은 욕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욕탕 장난감을 사서 목욕탕에서 가지고 놀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한 적이 있었어요. 어 뭐야, 새로 모았잖아. 안녕? 넌 누구니? 어 수박이네. 화가 잔뜩 난 것 같기도 하고. 시청자 이름 받겠습니다. 어, 로우베코 축하드립니다. 앵보와 로우베코라는 친구가 살았어요. 로우베코는 화가 잔뜩 나 있답니다. 이 세상 언젠간 불태우고 말 테다. 언젠간 어? 어? 안 돼! 어디 가! 어디 가! 로우베코 안 돼! 거기 추워! 어 추워. 로우베코 이렇게 여행을 떠나고 말았네요. 앵무는 오늘도 그냥 멍청하게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게 삶이죠.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그죠? 멍청하게 생겼죠 그죠? 우리 로우베코는 어떻게 지내나 볼까? 아니 로우베코 너 언제 거기 갔니? 이 녀석 그래도 즐길 건 다 즐기네. 새 친구가 온 것 같은데요? 안녕? 모더로 날고 있네요. 어? 안 돼! 잠수한다! 인기리민기 막 지금 막 난리 났어요, 그죠? 아유, 좋텐다, 저거. 좋다고 돌아다니네, 그래. 어? 새 친구 왔어요. 어우! 체크무늬가 아주 잘 어울려져 있는 친구입니다. 정혜월님. 닉네임이 체크무늬였어. 우리 인기리민기 친구 열심히 지금 내 속마음도 몰라주고 열심히 헤엄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잠수하는 날 보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냐고. 말이 심하죠? 친구 말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혜월이는 뭐 요즘에 고민 없니? 저요? 모르겠어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게 제일인데 무슨 고민 같은 게 있겠어요. 예. 뭐 그냥 필요할 때 밥이나 주시고요. 영상이나 잘 올려주세요. 그래, 알았단다. 어떻게 그럼 말이 그렇게 심하게 아니? 내가 얼마나 그 고민이 많은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냥 그런 것도 아세요. 새 친구가 왔어요. 새 친구는 이 친구 왜 클릭이 안 되죠? 인기리민기 지조권을 꺼내봐. 어 잠깐만, 로우베코 친구 결국엔 외로움을 못 견디고 우리의 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앵보가 지금 와주잖아. 아유 그래. 어? 문 자유로 찾아 떠나겠다고 벌써 거기까지 가봤어 임마. 여기 있어 그냥. 우리랑 같이 놀자. 응 알았어. 로우베코 친구 지금 앵보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요? 야 너 얼마 있어? 뭔 소리야, 나 돈 없어. 나 거지야. 가지마. 너 뭐 하는 거 꽤 많다며.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나한테. 빨리 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정혜월 친구도 돈 얘기를 듣니까 바로 달려오네요. 뭐라고? 얘가 돈 많이 모았다고? 진짜로? 그렇다니까. 얘 돈 장난 아니게 모았어. 완전 깡패야. 슬슬 또 거리를 두네요. 그냥 각자가 그죠? 얘는 진짜 얘는 뭐냐. 인생은 인기리민기처럼. 어? 새 친구 왔나요? 귀여운 땡땡이 무늬가 어울리는 우리 친구 멜로디언이라는 이름을 지어줄게요. 별과 딱 어울리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멜로디언 친구 맞박에 딱 별 박은 게 정말 귀엽네요. 약간 쑥스러움을 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로우베코 친구 열심히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친구야 걱정하지 마. 새로 태어나는 건 되게 낯설고 힘든 일이야. 하지만 내가 널 도와줄게. 그 말에 이제 반한 감동받은 멜로디. 어? 정말? 고마워. 그렇지만 난 앵보가 좀 더 좋은 것 같은걸? 앵보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앵보 아무 생각 없음.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로우베코 친구는 다시 한번 케이블카로 도전하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케이블카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본인이 그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 너무나 보기 좋네요. 어? 우리 감자범범 친구와 데빌몽고스 친구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어? 요즘에는 감자야 감자 임마. 어? 감자 길러야 돼. 부황작물이라고 들어봤어 임마? 부황작물. 무슨 일이 있어도 애가 잘 자란다는 뜻이야. 뭐라는 거야? 진짜 말 뒤지게 맞네. 또 방금 뭐라고 했어 임마? 네가 알려달래며. 방금 부황 뭐 기르면 좋은지. 아이 두 분들 왜 싸우고 그래요? 아이 정말 싸우지 마세요. 눈도 이렇게 오는데 왜 이렇게 싸워요? 아 미안해 친구. 계속 깝죽거리면 도끼로 내려채워주겠다. 바로 도망가죠. 아드베트 친구가 도끼나를 상당히 잘 갈아놨기 때문이에요. 저는 만두를 좀 먹겠습니다. 만두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그 만두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김치만두네요. 맛있네. 범구리 아니다 먹을래? 아니 아직 저녁 먹고 왔어. 아 그래? 알았어. 다른 애들 물어봐야겠다. 민구만구야 너도 만두 먹을래? 아니 나는 1일 1식 해. 아 그래? 아쉽다. 앵보야 너도 만두 먹을래? 난 지금 먹고 있어. 아 그래? 그럼 하나 더 먹어. 그래 알았어. 그냥 고기만두 먹을게. 맛있다야. 감자 범범 친구야 너도 만두 좋아하니? 나는 상추쌈을 더 좋아해. 아 그렇구나 알았어. 어?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앵보야 너 새끼가 있었어? 이 녀석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너 수컷 아니었니? 암컷이었어? 앵보는 닉네임을 바꾸기로 했어요. 앵걸이 되었답니다. 왜냐면 새끼를 깎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앵걸이에요. 제가 사실 여자였어. 이런 세상에. 응? 앵보야 어디 갔어? 앵보야! 케이블카에 올라타! 앵보야! 안 돼! 아! 케이블카 안 돼! 앵걸! 앵걸 안 돼! 돌아와! 아, 안 돼! 앵걸! 안 돼! 어디 가! 안 돼! 어디 가는 거야 이 바보야! 홀로 가면 안 돼!
결국 자유를 찾아 떠나버렸네요. 네가 주인공이야 이 바보야. 홍철 없는 홍철팀 됐잖아. 빌어먹을. 저거 만우절 지났다고 바로 런치는 거 보소. 무슨 소리야. 근데 진짜 어디 갔지? 앵골 어디 간 거야. 앵골 진짜 죽어버렸나? 앵골 돌아왔다고. 어? 앵걸! 앵걸 돌아왔구나! 어, 뭐야, 새 친구도 왔잖아. 어, 개? 개 소리를 내는데요? 뻥뻥! 구조견 오리인가봐. 우리 구조견 오리를 위해서. 앵걸은 뻥 구조대가 구출했습니다. 아, 얘가 구출해서 본 거야? 어이, 오마에. 다음에는 혼자 그렇게 이상한 찌꺼기처럼 다니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멍멍이 이름은 다시 우리 앵벌을 우리 쪽으로 돌려보내준 우리 양지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양지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앵벌을 다시 양지로 끌어올려준. 앵걸 같은 이상한 닉네임이 아닌 다시 앵보로 돌아갈 때다. 양지로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양지님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하필이면 이상한 선택을 할 뻔했어요. 그래, 방송에서 이상한 천박한 얘기하지 말고 방송이나 열심히 하라고 임마. 알았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 다들 와갖고 지금 응원해주고 있는데. 어, 앵벌 어서와. 너 근데 닉네임 앵걸 아니었니? 너 그래 내 의뢰 주었잖아. 다음 녀석 누굴 처리해야 되지. 감도식으로 찜해놓긴 했는데. 얘 누군데 네가 찜해놨다 그러는 거야 임마. 사람들 막 건들지 마, 패고 다니지 마. 도끼가 장식이야? 도끼가 장난이냐고. 아유 제대로 미쳤네. 자 우리 다른 애들 또 어딨어? 여기 많이 모여있네. 요새 힘드냐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놀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 재밌는. 두 시가 모반아 살아있구나. 어, 모반이 어디가. 모반아. 아 포기했다. 그래 모반아 어디 가지마. 여기 있어 애들이랑. 어 모반아 우리 나갈 생각하지 말라니까? 모반이 왜 이렇게 탈출을 꽤 해 아까부터.